근데 오늘 혹시 아까 1층에 저희 출근할 때 거기 계셨던 분 계세요? 저희 오늘 되게 차 앞에서 머물렀잖아요. 그 이유가 저랑 화둥이 형이랑 내려서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차에서도 안 만났고 이게 동선이 안 좋아서 계속 못 보다가 이제 여기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려서 기지개 들고 딱 돌았는데 이 모습인 거지. 그래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렇게 오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가드분께서 이제 타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들어왔지. 아찔했다. 아찔했어. 아찔할까 봐. 아찔했어. 아찔해? 살면서 옷 겹치기 쉽지 않아. 그니까요. 같은 회사에서 겹치기 쉽지 않은데. 그니까. 화둥이 형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천방지축 아닌 것 같아. 에? 천생연 분이네. 화둥이 형이 저 이거 입을 줄 안 거죠. 천하제 이거 입을 줄 알고 미리 입고 온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따라한 거 맞아요. 제가 동주 사랑해서 다 따라 입어요. 아 정말. 아, 오늘 머리도 제가 먼저 했는데 봐봐요. 반감도 따라하잖아요. 와 그러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아유. 진짜 머리도 왜 반감했어? 왜? 너도구나. 대박이 샵에서조차 맞추지 않았어. 진짜 한 번도 안 맞췄어. 진짜. 진짜 TMI인데 이제 메이크업 순서 다르고 환웅이 헤어스템이랑 동주 헤어스템이 달라가지고 맞아. 저희가 1층, 2층이어서 동선 겹칠 일이 진짜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리얼 TMI. 나는 오늘 거니 손자켓 없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추워요. 맞아, 안에 티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생각해요. 손자켓 없는 거 보고 아니 너 되게 이쁘게 입었다 이랬는데 아니 진짜 기회니까 심지어 바깥에서 들어오기 전에 나 근데 벗을까 입을까? 왜? 안에 뭐 입었는데? 근데 나 안에 티 이뻐. 야 그럼 벗어. 이게 계절감이 이랬더니 근데 추워 이러면서 그냥 나오는 거 있지. 그러면서 화둥이가 제 귀에 피 흘리게 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저 눈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요. 맞아 추워. 나 짱나긴 맞아 이제 춥다 따뜻하니까 약간 이상해. 이따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이따 알아서 벗는데요. 그만 말할게요. 이따 할게 많이 정해졌네. 근데 되게 좀 이상했다. 다 같이 벗어주세요. 많이 좀. 오늘은 아 오늘 자체 막팬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다들 휴가라도 떠날 생각인가요? 아니 저희가 평일이라 믿을 수 있어요. 아 그치 여기 오는 게 일은 아니니까. 원어스 휴식기 가지면 그 휴가 갈 계획이 있는 달인들 있어요? 아니면 여름 휴가 갈 사람들 있나 혹시? 맞아. 어디 가요? 난 끝장나겠다. 어? 여수? 우와 어디 가요? 바다. 아? 아 제주도! 제주도. 요즘 제주도 비행기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래요? 10만원 넘어요? 원래 제주도 비행기값이 10만원이 안 됐어요? 안 됐지. 그 코로나 때문에 아직 내려간 거 아니었어? 우리? 코로나 때 진짜 낮았는데 막 3만원 막 이랬어요. 싸다! 저는 한 비행기값 한 100만원 되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 갈까요? 에이 야 나 비행기 내려서 끊었다. 에이 진짜 거짓말 MSG 진짜로 나 코니야! 진짜로! 왜 우리 이쪽으로 갈 때가 지금 안 하는 척 한다. 내가 비행기 자체는 항상 100만원? 막 이렇게 생각했고 일본도 100만원 제주도 갈 때 40만원 한 줄 알았죠? 아니야 갔다 왔잖아 예전에. 내가 100만원 아니야 거기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나와서 100만원 아 제주도 가는데? 고등학생 때도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올라가지고 비행기 탔으면 기본 100만원 아니야? 버클 버클 역시 100만원 비치 무슨 야, 비행기 그것도 라이팅이야. 역시 재난지원금 안 받는 클래스. 역시 원이 역시 재난지원금 안 받는 클래스래. 역시 제 친구가 이렇습니다. 역시 하루 식비 7만원. 아 그쵸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 많이 한 끼야. 한 끼야 한 끼야? 한 끼 7만원이야. 아니야 하루 70 하루 70 형 하루 70.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야 맞아 맞아. 하루 70이 맞지? 맞아 맞아.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어떠신가요? 뭐 재밌어요 적당히. 괜찮죠? 저 그거 먹고 싶어요. 그 뭐야? 호주 양마차 떡볶이? 그거 꼭 먹어보고 싶어요. 아
아, 그거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원래 건이는 집에서 밀가루 같은 거 잘 못 먹게 하잖아. 그치. 네. 건강 때문에. 그치, 그치. 캐비어 이런 거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길어서 못 먹겠어요, 진짜. 됐냐고. 저 그 맛을 먹어요. 네. 네. 흠밥 없어요? 나가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 우리 오늘 학교처럼 하는 거 어때? 오늘 며칠이에요? 19일이요. 19일? 19번 있어요? 갑자기요? 발표시키기 위해서? 19번? 혹시 질문 있어요? 아유, 신박하지? 이번에 당황했어. 당황했어. 19번 당황했어. 앞에 이런 순간 달림들 발표하기 싫어서 이렇게 당황한 학생도 된다고. 쳐다보지도 못해 이제 맘대로.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질문 있는 사람 갔다가 돌아오자. 그래요? 오케이. 질문 신박하게 하고 싶은 말 해줬으면 좋겠는 말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할게요. 왜냐면 손을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 방금 보고 사진 냈어. 죄송해요. 내가 봤어. 그렇게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손, 무릎. 자, 그러면은 또 한번 하나씩 하면은 뭐 이야기를 터킹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터킹. 하나, 둘, 셋! 여기. 네네네네. 아, 멤버 진짜. 어. 그 턱쇼에서 하는 듯한 느낌인데? 벌써부터 힘들다. 턱쇼. 이렇게. 아, 아, 이렇게 가자. 오케이. 영정이 환호의 칭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 저기부터 이렇게 하지 않을까? 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영정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야. 환웅이는 생각 시간 없어요 지금. 3, 2, 1! 이번에 안무도 너무 잘 찾고요. 아우 아우 역시. 네, 역시 이번에도 워라비 때부터 역시 메인 댄서답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또 선사했습니다. 더워요! 더워네요. 더 해줘요? 더워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없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자, 이번에도 역시나 사실 그 뉴베키님이랑 또 틱톡 챌린지 할 때 너무 정말 잘했어요. 그때도 너무 잘했어요. 언제나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 뉴베키님도 너무 잘 추잖아요. 아~ 그분과 이렇게 같이 춤을 춰도 전혀 실력이 잘 보였다. 너무 Thank you so much, man. 오케이. 이거 달림들 앞에 살려니까 좀 부끄럽다. 자, 우리 이도 형은요. 칭찬. 우리 이도 형, 그 뭐였지? 첫 그 도입은 아닌데 뭐라고 하지? 첫 나레이션? 나레이션? 인트로 나레이션 인트로. 파트부터 아주 도입부를 씹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원어스의 첫 그 시작을 뭔가 잘 잡아준 것 같아서 일단 좀 쥐나 어떻게 보면 살짝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그걸 아주 멋있게 잘 소화해서 일단은 너무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어렵지? 뭔지 알겠지? 맞든지 아니 이게 우리가 칭찬을 잘 안 하잖아 지금.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는 힘들다고. 아, 그리고 그 어렵다는 그 뭐였지? 연두색 네온 머리도 완벽하게 소화했어가지고 전 굉장히 리스펙 했었습니다. 예.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왜요? 그럼 이도 형은요? 서호, 내가 서호이지. 너 칭찬했는데 왜 화가 나지? 뭐 했는데? 그 뭐야 그 이제 그 수록곡 할 때 그치 로봇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파트를 이제 할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서 못하겠다는데 결국에는 이제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우리 투모니도 많이 피곤하구나. 우리가 태진이 나왔어.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칭찬에 지금 알레르기가 지금 생긴 거야 지금. 어, 너무 어려워. 양 먹어야 돼. 자, 바로 빠르게 갑시다. 건이요. 우리 맞아. 우리 건이. 네, 우리 건이. 우리 건이. 우리 건 그런 거 안 하잖아. 이게 처음 듣는 거 같아. 우리 건이. 우리 건이 항상 완벽한 비율로. 인정. 완벽한 비율로 오늘도 모든 이제 옷들을 소화해 버리는 능력 굉장히 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품 보컬로 이제 모든 원스의 모든 노래를 다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칭찬 알려주세요. 오케이 건이 시원해. 일단 시온이는 또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머리를 잘랐잖아요. 아, 또 오랜만에 보는 탈색 시온이의 짤머 시온이어서 또 비주얼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어허허. 그리고 동주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맞아요. 어른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진짜 나이 먹었다는 거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주가 예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귀엽고 애기 같았는데 이제 무대에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를 찢어버리는 성량. 그리고 라이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끝 하기 전에 이제 동주가 영주 형 칭찬해 주세요. 네. Let's go. 영주 형은요.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만큼 제일 많겠지? 네, 제일 끝에 했는데 생각을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이번에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아, 정말 비싸다 지금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머리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 모델머리? 아, 검정머리가 좀 더 그 섹시미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 형 이번에 랩도 퍼포먼스 하면서 해가지고 되게 겐지가 났고요. 예. Yeah. 그리고 이번에 작곡도 했고 예. Yeah. 그리고 이번에 되게 쑥스러웠을 텐데 첫 MC도 해서 잘했었고. 와. 더 말해. 근데 너무 잘했었고. 네. 네. 또 동주랑 같이 어스레프도 한번 잘 됐어요. 아, 맞아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겠어. 칭찬에 강요하지 마세요. 칭찬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원래 느껴서 하는 거지. 느껴도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칭찬은 네. 강요하는데 지금? 시온이가 근데 그건 이번 활동이 아니잖아요. 네. 네. 시온이가 팩트로 인한 그 칭찬을 잘하는. 맞아요. 그랬습니다. 이야, 칭찬은 어려워요. 좋았습니다. 아, 그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 그러면 아이 근데 다음 질문 해볼까요? 하나, 둘, 점, 오, 셋. 와, 디귿다. 얘가 빨랐어요. 디귿다. 본인만 해봤을 것 같아. 특별한 그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이렇게. 아, 나이스. 나이스. 존재 이렇게. 저는 이제 중학생 때 그 벽 있죠, 이 벽. 이 벽을 밟고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어? 이거? 그거. 백도? 두번 탕탕 붕 이렇게. 오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 두 분이 있어. 해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두 분이 저요. 해본 적 있어요. 저희 한 분 지금 해본 걸 드렸어요. 여기서 시킵니다. 있는 단위들 있으면 이 그 뭐지 에피소드는 기각돼서 다시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있으신 분? 없네요. 서버밖에 다행히 없네요. 어, 그런 것도 할 줄 알았어? 어? 그거 할 줄 알았어? 나 그것도 할 줄 알았어. 아, 진짜? 야, 오케이, 접수. 야마카시. 맞아. 친구들이랑 그거 하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어요. 아, 벽 잡고 돌고 막 차 이렇게 넘어다니고. 파쿠르 했구나. 네, 그것도. 남의 차를 치고 넘어갔어. 그래서 남의 차가 있는데 그러다가 경찰서 가봤어요. 네, 그러다 끌려가요. 그 우리는 다 동네 친구형. 친구의 차였다. 형 그럼 정확하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밟고 이렇게 뛰었다는 거 맞는 거야? 그치. 오, 저 벽이 있으면 짚고 탁 이렇게. 와. 그러면 요즘에도 할 수 있겠네? 어? 연습할 수 있겠네? 어?
한웅이 한웅이가 잘 받쳐주면 할 수 있어. 아 제가 한웅이가 한웅이가 벽. 아 내가 벽이야? 어 너가 벽이야. 아, 오케이. 잘 버텨보지. 여기 딱 쓰나 봐요. 또 있는 사람. 쳐야지 반발력으로 딱 넘어가는 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댄스 동아리 전체 저 포함해서 그 세븐틴 선배님 오디션을 롯데월드 가든 스테이지에 했었어요. 거기 무대에 다 같이 올라가서 합격해서 다음날 그 회사 가서 오디션 봤었어요. 단체로. 저도 어, 저도 그 가든 스테이지 저도 오디션 봤었어요. 근데 기가 기가 내가 봤던 동아리 멤버 전체. 아 이거 살짝 아, 아, 비슷한 경험이니까. 아 근데 비슷한 멤버 전체 네. 멤버 전체가 다 그러면 다 합격. 예. 전체 합격하기 쉽지 않은데 원래 따로 명함을 따로 부르죠. 이거 투미드도 손 들어도 돼요? 네. 언제 많잖아요. 저기 저도 가봤어요. 저도 가든 스테이지에 있어. 저도 가봤습니다. 진짜 갈 수도 있으니까. 어 있나 봐. 막 엄청 거리 사람들 있어? 있어요? 있어요? 갑자기 막 다리 떨어 막. 있대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어? 어? 아 이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손이 미끄러져서 음식을 주문해버렸는데 제 기억이 없었던 적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건 고의 아니야? 실수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뭐 잠에 들었던 나든 정신이 없던 나든 무의식 속에 내가 주문을 한 거야. 나도 모르는 음식이 막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고 배민 라이더가 출발했다는 연락을 보고 엥? 스파는데 먹었던 적이 있어요. 건이 스무 살 때 저랬던 적 좀 있었어요. 몰라요. 무의식 속에 음식 주문하고서 뭐지? 내가 시켰었나? 싶을 때 배달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무아예요 이거? 그 음식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세네 번? 뮤비 끝나고도 있었고 잠결에 씻기 전에 제가 주문을 했나봐요. 씻고 나와서 오늘은 그냥 뭐 먹지 말고 자야겠다 이랬는데 띵동 해서 아 맞다 아까 시켰었지 하고 먹었던 적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 맞다 까먹었다 가 아니라 내가 언제 주문을 했지? 약간 이렇게 돼? 뭐해요? 와 내가 귀엽다. 안 돼 이거? 아 나도 모르게 손이 열려. 어 그러면은 거니 에피소드 기가 아 기가 형도 아, 형도 모르게 어, 나도 모르게 모르신가 봐요. 요즘 귀여운 착하는데 요즘 귀여워지고 싶나 봐요. 아, 쉽지 않다 진짜. 맞아 서현 귀엽지. 네네 그럼 물어봅시다. 저도 있어요. 뭐예요? 저는 저랑 같이 사는 룸메 씻을 때 원수 꺼봤어요. 아아 그니까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어, 그 다시 아, 해봤어요? 다시 해봤어요. 다시 나와서 쉬면은 계속 봐야 돼요. 아, 저 네. 겨울이 돼. 그런 해봤어요? 계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 아니 이거 있는데 소심한 복수긴 한데 약간 권학이가 저 항상 씻고 나면 이제 운동을 하고 오면 항상 프로틴을 타 마셔요. 근데 프로틴을 탈 때 그 싱크대를 물을 틀면 물이 차가워지거든요? 아 항상 그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싸지는 거. 아니 진짜 뭐 형 씻을 때만 차가워지니까 물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아 이거 언제 한번 나도 물을 틀어볼까 했는데 때마침 어, 온수 기능이 끊는 게 있더라고. 아, 설거지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해야 될때 따뜻한 물에 프로틴을 먹는다 줄 알아. 다 먹기 전에 설거지 해야 돼. 왜 이렇게 늦게 씻어? 아니요 저 되게 빨리 씻었어요. 우리 9시간 어? 10분 전인데 아 그 맞아 옛날이었죠. 집에 가서 싸우세요. 맞아요. 네, 또 싸우면서 관리도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브이앱 찾아주세요. 그럼 또 본인만의 특별한 경험 있으신 분? 이거 있을 수도 있어. 나 뭔데? 2층에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코뼈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 어? 누가? 나. 너? 진짜로. 나 그래서 원래는 에브리코였는데 네. 또 고등학교 저 이거 안 돼요. 우리 같은 자연인이었잖아. 뭐야 저 이거 안 돼요. 출처를 밝혀. 아 근데 그래서 와. 그때 너무 어릴 때 수술을 못해서 몇 살 때인데 이게? 아기 때였겠지. 완전 5살인가? 5살 때? 완전 어릴 때 진짜 위험했겠다. 근데 2층이 그때부터 건물 2층 말하는 거야? 2층 침대를 말하는 거야? 아니 완전 2층을 말하는 거야. 아 그냥 2층? 그냥 어. 아파트 2층 다행히 그 밑에 나뭇가지 있어서 아니 잠깐만 코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앵그리 모드야? 뭐 고등 나 날 수 있어! 아니 난 날 수 있어!
앵그리도 맞고 버드도 맞아. 그때부터였네. 와, 그 게임의 인스퍼레이션이었네. 영감이었어. 형이 원조다. 형이 앵그리버드의 원조야. 오늘 약간 그 주황색 출처 제트래 주황색 전화 뭐 하는데? 살면서 자기가 앵그리버드 하는 사람? 어 없어요. 아, 그래도 근데 이게 내가 중학교 때 원래 진짜 완전 메모리였었는데 이게 키 크면서 살 빠지면서 이게 사라졌어 메모리가. 지금도 여기 만지면 홀로 튀어나올거든. 그때부터 부리가 3절까지 한다. 이승호 3절까지 살려줘. 내가 되고 싶었던 닭. 아, 웃겨. 재밌다. 아, 재밌는 게 아니지. 위험한 거였지.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 난 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순수했었네. 아, 그 나이 때 다 그러잖아. 난 날 수 있다. 근데 뭔지 알아요. 저도 그때, 나도 이랬어. 왜냐면 그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TV에서 보는 것들이 막 점프해서 하늘 날아다니거나. 맞아. 저 뭐. 근데 저런 거 있다. 근데 저런 거 다 뛰어보지 않았어요? 나 뛰어봤어. 나도 옛날에 그 이불 들고 막 아파트 입구 가면은 그 이렇게 폭포 내리는 데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그 위에서 뛰어본 적 있었어요. 야 물 없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구령대. 거기는 아. 그 뛰어내려도 죽진 않을 것 같고 다 나 잘하면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릴 때만 반점 대기실에서 그 보자기 들고. 근데 그 되게 다들 해보지 않았어요? 하면 느리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 오. 재밌는데. 난 5층에서 그러려다가. 5층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잡혔죠. 부모님의 손에. 아, 다행이다. 네. 진짜 다행이다.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 진짜로. 진짜로 날아. 아쉽다는데. 벌써 열두. 아니야, 혹시 몰라. 소호형은 혹시 갑자기 날 수 있었을 수도 있어. 맞아. 예, 날다람쥐. 그 뭔지 알죠? 그 혹시 그 만화 중에 란타로라고 알아요? 닌자보이 란타로? 그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나도 그거 보고 많이 따라했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불을 들고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붙잡혔죠. 대부분 어릴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하고 뛰어다니니까. 맞아. 많이 했었죠. 왜 그랬을까? 맨날 소파 위에 뛰어다니고 뭔지 알지? 아,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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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침대. 어? 네. 뭐지? 네? 뭐예요? 자, 시온이는 아까? 시온이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어, 여기 쌍둥이 쌍둥이 사람. 어, 있는 사람. 진짜. 오.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대박. 다 바뀌었어 근데. 근데 나 진짜 살면서 쌍둥이 이러다가 뭐야? 너무 장난한데? 대박인걸? 아 또 있다. 나 연필 깎다가 커트칼로 내 손을 비워버린 거. 아. 근데 이제 거꾸로 깎다가. 그게 다친 거밖에 없어. 그 특별한 게 그밖에 없더라고. 아. 형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쵸. 존재 자체로도 특별해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은 강남에서 들어봤는데? 뭐라고? 어디서? 아 내가 이도 형이 특별한 게 별로 없어 이랬어요. 형은 특별한 사람이야. 존재 자체로 특별해 이랬는데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더니 서호 형이 강남에서 들어봤는데? 아 강남에서 그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십니까? 당신은 존재원으로 특별해요 막 이랬다고요. 서호 형 설이잖아 이건. 어, 혹시 강남에서 아 근데 이건 많이 많이들 따라가보지 않았어요? 따라갔어 너도? 따라가봤어? 사이비 따라가서 돈 내본 사람. 돈 내고 왔잖아. 봐봐 봐봐. 오 진짜? 있다니까. 아... 따라가기만 했어요. 돈을 냈어요. 계란을 샀어. 어머. 난 양초 샀는데. 그 양초를 키고 나를 위해 항상 빌어준다고 했어. 그런 거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와. 아마 그 손담아 지금 빌어주고 계시는 거 진짜. 나를 위해서 대신 빌어준대. 양초를 키고서. 얼마 줬어요? 5만 원이요. 오? 와 진짜 비싼 양초다. 연습생때 5만 원을 냈다고? 양키 캔들도 그때 그때 내가 돈이 없었으면 몰랐는데 딱 그거였어. 나 염색하려고 뭘 매직하려고 이제 몇 살이었어? 딱 가는데 도중에부터 어? 몇 살이었는데? 그때 21살? 2살? 베이비 2살 진짜 어렸지. 나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어본 사람이 없어. 난 아예 한 번도 경험이 없어. 강남 가보긴 했어요? 가봤죠. 그랬어. 한 번도 없었어. 아, 넌 경기도 사람이구나. 경기도 수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수원역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난 진짜 한 번도 말 걸어본 사람이 없었어. 그럴 수 있지. 아, 나 너한테 말 걸어봤어? 걸려본 적 있어? 보통 말 걸기 힘들죠, 워낙에. 워낙에 되는 건가? 안 들리게 말하던가. 경험만 보통이라도 해본 사람. 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어본 사람. 많지. 어, 많지. 많지. 이렇게 많아? 우와. 나는 외국인이셨어. 말 거신 분이? 어. 근데 나 신나가지고 막 나 영어 나 어렸을 때 나 고등학교 때 영어로? 영어로 갔는데 나 그때 약간 영어하고 다니고 있을 때라 막 You believe 내 영어를 말해? 자신과 공통 아니 자기가 영어를 뽐낼 때다 학생인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래서 나 신나가지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난리 하다가 그 신호 켜져가지고 아 막 시간은 그렇게 없고 빠이 하고 재밌게 놀고 왔는데 친구 알고 보니까 그 그거래 영국에서 시작된 편지? 아, 아니 뭔데? 해문의 편지? 뭐라 그러지? 24시간 내에 이 편지를 전해주지 않을까요? 구원교? 몰몬교? 올리브? 몰문? 몰몬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몰몬교? 몰몬교? 아 몰몬? 아 몰라서 물어봐 여러분 같이 여성 영어 공부하자고 해요? 가족 있어요? 없죠 같이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영어 공부 영어가 늘어요 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과일비가 공짜가 될 수도 있어요. No, I believe 공짜 공짜 그만 좋아하세요. 얘네들 공짜죠. 그 멤버들은 서호 형만 경험해 본 거야? 나 와서 거의 제일 잘한 거. 그냥 말만 걸어본 거지. 처음부터 하고 지났던데? 나도 말 걸면 바로 그냥 아 네. 처음부터 하고 지났고. 난 왜 아무도 말 안 걸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어? 최근에 누구 전화 받았었는데 혹시? 아 저한테 막 어디 경찰청 무슨 사이버 어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약간 놀려주려고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간 없는데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끊을게요 하고 끊었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거기였어 실제로 경찰청에서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의 신뢰도 막 이런 거. 죄송하다고 전화 드렸어요? 경찰은 이게 수시는 되는데 발신이 안 돼요. 그래서 I'm so sorry 했습니다. 지금 대국민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니 여론조사 설문 그거 너무 전화. 차단하면 다른 번호. 근데 아이돌은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돼요. 몇 시가 문제야? 아이돌은 원래 정치에 언급하면 죄송합니다. 그 뭐야 저희 엄마도 문자 온 적이 있대요. 엄마 나 동지야 나 돈이 없어 이러고 문자가 왔대요. 헐 나도 대박이지. 나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지금 돈이 급하니까 빨리 돈 보내줘 문자 왔다는 거예요. 어 나도인데? 어. 우리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답장해줬대. 어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이런. 문화상품권을 달라 그랬대. 아, 지독하다. 어, 학교 준비물이라고. 그래서 그래 너 학교 초등학교잖아. 그래서 엄마 놀랐대. 지금 PC방에 저는 뮤뱅에 있었는데 아는 선배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나 핸드폰 액정 바뀌어서 수리비 100만 원 못 보내더라고 그때 근데 얘가 아는 선배 또 이상하고 PC방이 일단 나는 안 가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닌 거 바로 알아서 전화해 주셨어 은근 이런 소리 많네 나도 나만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신기 방금 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넣었어요 뭐? 제 딸이라고 전화 왔었어요 근데 바로 넘겼어요. 땀도 안 나지. 자 이제 사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스폰서 타임으로 넘어가죠. 나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어야지.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재밌는 얘기는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네. 사기 얘기는 재밌는 얘기는 저는요. 네, 저는 제가 말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는 많은데 다 얘기를 했었던 거여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사기는 아닌데 절도를 당한 적은 있어요. 동주한테? 아. 절도가 아닌가? 나요? 저도 이제 너무 센다? 저도 입수했어요. 동주가 증발, 증발해 버렸어요 제 핸드폰이. 뭔데 뭐? 고등학생 때 제가 두 명 있어가지고. 다 너야? 몰라.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지금 연습생 끝나고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아예 집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꽂고서 이러고서 핸드폰을 잡고서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종점까지 가고 된 거예요. 아 들었던 거.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어폰을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아 짱이다 보통 그러면 가져갈 때 깰 텐데 근데 심지어 주위에 사람들이 줄 이어폰이었을 거 아니야 어 줄 이어폰이었지 그때는 게다가 심지어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우 힘들었어요 다들 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집에 어떻게 갔니요 집에요? 집에서 아 지갑
그치 제 지갑이 있었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근데 갤럭시 새로 나온 거를 이제 고3 됐다고 엄마가 사줬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저를 넓적했어 큰일이 와버렸네 대박이다 제 이후로는 그래도 잊어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뻔해 행복한 결말이네요 맞아 네. 아휴 다들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구나 그쵸? 그쵸 아무래도 좀 많이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그래? 너는 7, 80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 7살이라고요? 7살 맞아 맞아요. 70살이라고요? 네 포토타임 할 사람 하나 둘 오케이 스타코야키에서 찹쌀기 하루 찹쌀기 하루 또 이 사람 하나 둘 셋 맞아. 룸메이즈끼리 찍은 거. 뭐였었지? 룸메이즈끼리 찍는데 형이 안아주거나 어버죽이. 아 오케이. 어버죽은 안아주든 띄워주든. 자 그러면은 제 뭐야. 네. 저기. 저랑 음악하신 두 분부터 먼저 갈게요. 네. 저요? 보컬 네, 제 룸메이즈부터. 오케이. 어? 아 어제 새로운 별명 생겼었는데 뭐 했지? 안돼. 요즘 허둥이 형이 그 뭐냐 팀끼리 좀 새로운 별명들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일 먼저 말해줄게요. 꼭 알려줄게요. 내가 한 번씩 해 한 번씩. 아예 못들어 볼게. 유령들이 나타났어 전생에 자켓을 못 입었었지 그냥 분들이 지금 어리숙한데 제일 행복해 빨리 더 반응해줘 거니 당황스러워서 입꼬리를 주체 못해 귀엽다 더 즐겨 거니야 너 지금 잘생겼으니까 장난 아니야 아니 귀여운 거 하지마 멋있게 해 멋있게 그래 내가 사진 찍어줄 때 그 느낌이야 아니 그거 아니야 일어나
그렇지 그렇지. 훈훈하게 훈훈하게. 이제 나와. 근데 가자. 왜 소리 하는 거야? 저 양말이 벗어 뭐야 그게? 자 하나 둘 셋. 우와. 다리 다리 그래서 다리 해줘야 돼. 그러다가 영장 죽을 수도 있어. 그만해. 그렇긴 하지. 영재 오랜만에 앞에서 기분 좋은가 보다. 자 이제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피아루. 맞아요. 하지만 나의 제안은 병아리. 왜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비둘기? 난 날지 않아. 그건 유산소잖아. 어, 난 날지 않아. 그건 유산소잖아. 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동주? 새로운 트윈즈. Let's go. 우와 드디어 둘이다. 오늘의 메인.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 트윈즈. 야 우리 키로야. 둘이 잘 어울려요. 상품 타려고 커플 대회 나온 것 같아. 안 돼. 야, 너 소영 없는 거 같아, 진짜로. 거짓말 치지 마. 소영 없는 거 봐. 하나 둘 셋. 오 막내가 이게 되네. 자 오늘은 또 던든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바로 해볼까요?